아까 5,000원 준다고 했고 또 지금 촬영해 주면 5,000원. 만 원. 싫어. 만 원이라고 했잖아. 안녕하세요. 보부상의 찬솔 아빠. 보부상의 김찬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아들하고 같이 탄천에 지금 나왔고요. 오늘 야외 촬영 셀카 자전거용 또는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에 대해서 한번 실제 라이딩하는 영상 좀 촬영하러 나왔고요. 근데 우리 아들한테 지금 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. 얼마 달라고? 만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블랙박스를 장착 중입니다. 랜턴 기능도 있습니다. 장착 중. 거치대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이 된 것 같고. 야, 거치대 퀄리티가 좋은데요? 씨, 또 끼우고 여기를 또 조여가지고. 만 원. 가. 지금. 지금 말고 이따가 가서. 야, 이 자전거 빨리. 만 원. 만 원. 야, 저 사기꾼 저거.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사용합니다. 자전거 렌탈 마냥.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 편집할 때 아이폰으로 찍은,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의 퀄리티하고 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퀄리티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구분이 딱 될 것 같아요. 랜턴 형태로 나온 제품이라서 자전거라든가 모터사이클의 핸들바에 거치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. 일단 사용자 편의성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뭐 영상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. 아빠, 5,000원을 얼마 달라고? 어. 영상에 한번 출연할 때마다 5,000원이야? 어. 너 사기꾼 아니야? 셀카 덕분에 간만에 가을 라이딩. 아유, 좋네요. 주말. 2만 원 됐어. 아빠 2만 원 됐어 이제. 웃기는 소리 하지 마.